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네.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네. 네, 답변해 드리는 시간 두 번째 네. 네, 시간입니다. 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번에도 네,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시청자 일단기어님께서 예,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권력 내부의 암투. 언제 황정엽 선생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말씀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황 선생님은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확립시킨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 체제를 고착화하고 거짓된 우상화를 하는데 기초적 이론을 제공하신 분이 아닌가요? 단순 탈북하셨다는 이유로 탈북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탈북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지 네. 이 황정엽 선생이 90년대 중반에 탈북에 여기 망명해 와서 네. 기자회견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허위와 진실 등 많은 그런 책들을 쓰면서 네. 자기의 망명 이유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밝혔습니다. 그걸 밝히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과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 독재 체제 하에서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체계, 유일적 지도 체제를 공고화하는 사상 분야에서의 특히 주체 사상 이런 저 확립을 위한 그룹에 이제 몸을 담그고 60년대부터 60년대 초반부터 이런 실에서 이제 근무했고 또 그 이후에는 문답식 학습 경련이라는 것, 또 당생활 총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고 이제 인정을 했고, 여기는 이제 북한에 보면은 조선노동당 문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역사연구실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연구소가 있고, 이런 데스들에서 다 이게 조직적으로 이거를 이제 우상화를 위해서 주체사상이고 또 뭐 우상화 사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쪽으로 전개하고 만들어내는 조작하는 이런 그 작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당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날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백두산 그 성지라고 하면서 네. 김일성이 항일전쟁 투쟁을 전개하면서 백두산 천지라든가 백두산 그리고 김정일이 태어나지도 않은 김정일이 고향을 백두산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에 많은 이런 구호나무라는 걸 또 네. 만들어 놓습니다. 구호나무라는 게 뭐냐면 나무 그때 소위 항일무장 투쟁할 때 일제강점에서 그 빨치 김일성이를 위수로 한 빨치산들이 나무 껍질을 이제 벗기고 거기다 독립만세 부르고 항일 혁명 그런 구호들을 다 썼다고 하니까 다 이거 조작해서 다 만들어 쓴 건데 이런 것들 만들어내면서 우상화하는데 일조했는데 이거 황정엽 선생이 나중에는 예. 많이 후회하셨겠어요. 그러고 자기 그 뭐냐면 반성도 하고 네. 우리 그 연구원 국가부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을 할 때도 많은 강의들에서 자기가 그 독재체제에서 이런 것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는 변명이지만 그때로선 그 독재체제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이런 데 이용당하고 또 여기 이걸 또 은근히 또 반대도 했다가 지방에 이제 거의 정치범수용소까지 가게 됐댔어요. 한 몇 년을 나야 지방 탄광강산에 가서 유배도 갔다 오고 고초도 많이 겪었는데 어쨌든 제 개인 생각에는 이 질문에 일단 기어 이분이 이름이신가요? 네, 네, 일단 기어님. 네, 일단 기어님께 제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인생 말년에라도 저 독재 체제를 등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인정하고 이
나만이 귀하고 망명한 이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제 대한민국 인정하고 절을 하고 전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얼마 있으시면서 또 통일에 기여하려고 자기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 저지른 이런 과오들, 잘못들을 씻기 위해서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또 탈북자들 권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탈북을 하심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북한의 예. 그 고위 엘리트층 저희도 사이에 예, 예, 동요를 예. 일으키고 예. 또 다른 엘리트층의 어떤 탈북 예. 또 예. 한국으로의 망명에 대한 어떤 그 기초 예, 시발점이 예.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예. 굉장히 좀 기여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역대 최고위급 간부가 그것도 김정일이 이제 총장 종합대학 총장 교수가 김정일을 버리고 등지고 항의해서 독재 체제 항의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은 북한에 있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로부터 김정일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북한 고위층들이 탈북도 많이 이어졌고 저 같은 경우도 갔고 그 북한을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는 게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하긴 힘들고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만 예, 예. 사과도 많이 했고 또 전향해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망명한 그 자체의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기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김재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박사님, 한반도 통일의 가장 걸림돌은 중국 같은데요. 예. 중국은 국경에다가 군인들 몇십만을 주둔시켜 놓고 북한에 혼란이 올 시 평양을 접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진 걸로 압니다. 이것에 대해 분석 부탁합니다. 예.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김재원 시청자 분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대북 연구 관련 연구 기관들에서 다 이 문제를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들이나 연구 기관들에서 이 문제는 항상 제일 톱리스트에 들어간 연구 에전단데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만약 국변 사태가 일어나고 남한 주도의 통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가까운 신뢰들은 동유럽에서 보면 됩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구소련은 물론이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의 이런 붕괴, 몰락 이 신뢰가 사례가 있고 또 로즈 혁명, 중동에서의 장미꽃 혁명 같은 게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또 중동에서 이라크, 이란 같이 내전에 의한 이런 정권 몰락 이거 이제 북한에 다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잘 해당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독의 통일이 여기에 해당되고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 통일이 되고 이건 거꾸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종당에는 북한이 이제 흡수되게끔 됐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전체 인민이 그렇게 엘리트건 전체 인민이 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답변을 하나 정확히 명백히 못 드린 거 하나 있어서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 내가 그때 그 요점을 놓치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다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분께 북한 엘리트들이 한결같이 이제는 통일이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 대에 수령님 대에 조국 통일을 하자 하는 게 이게 60년대, 70년대 북한의 구호였습니다. 당적 구호고 군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적화 통일입니다. 무력으로 뺏기 통일할 수 없다. 이게 김일성 때 대에 수령님 살아계실 때 하자 한 게 이게 60, 70년대가 막강한 이제
그 경제의 군사력을 이제 그 축적하면서 이제 부르짖던 구호고, 그게 이제 허황하게 이제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고, 네. 그 김정일 때 와서 이제 90년대까지인데, 고난의 행군 직전까지 와가지고, 그 기간에는 북한이 군부나 엘리트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없다. 남북한이 다 이제 몰라간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북한 엘리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때 무슨 말이 돌았냐면 외교부에서도 김정일이가 한번 군 수뇌부들을 최측근 군 수뇌부 간부들을 다 모여놓고 작전 최고사령부 작전실에 다 모여놓고 그 고난이 행군 직전 같습니다. 김일성이 그때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90년대 네.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 다 물어봤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다 침묵을 지키고 말 못하는데 못하니까 다 털어놓고 말하라. 내가 이제 뭐라고 안 하겠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하니까 거기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게 남한을 침공할 수 있지만은 제주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 다 빠져 죽어야 된다. 돌아 못 온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남한을 치면은 전쟁을 일으키면은 우리도 다 죽는다. 이 소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후에 북한 엘리트들, 외교관들, 해외 공간에서는 늘 우리가 뭐 한잔하고 하면 전쟁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건 도저히 이건 일으켜야 우리만이 다 그죠? 불바다가 되고 물론 남한도 피해보겠지만 그 순간에 미국이나 한미일 또 중국, 러시아까지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북한을 도와주지도 않거니야. 한미일 동맹의 군사 동맹의 이런 강력한 위력으로 북한 김정은 자체가 제일 먼저 죽고 김정일 자체가 그리고 이건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이다 이겁니다. 특히 외교부에서 외교관들 그때 외교관에 대해서도 그분이 가장 해외 실정을 아는 외교관들이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 신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노르웨이, 스위스 노르웨이에서 대사관에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외무성, 그 다음에 대남사업부, 통전부, 국가보호부에서 매일 이제 그 전보가 옵니다. 전보, 이 텔레그램이 대사관에 특수전보들이 오는데 어느 부서 다 갈래서 옵니다. 그럼 대남부서들에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오냐면은 스위스 주재, 남한 대사관, 몇 번 참사하는 안기부 요원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 철저히 경계하라 하고 어느 남한 대사관에 누구는 가족이 지금 형이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지금 끌어올려 실력이 있어서 와 하는데 이 사람은 흡수 대상이다. 네. 매수 대상이다. 이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공작하라. 그렇게 하고 공공장소, 해외 대사관 연회 이런 그 주재국에서 차리는 이런 외교 행사들에 가서도 주동적으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북한의 방안 이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 적화 통일, 무력 통일에 대한 이런 그 강성 이런 외교를 벌리라 하는 이런 지시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이태리에 대해서 임명돼 나갔을 때는 어떤 정도냐면 일체 남한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만나지도 말라. 제가 딱 임명받고 떠나는 날 강석주 일부상방에 올라갔는데 인사하러 일부상 동지 저 내일 떠납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앉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야 동시에 너 저 이태리 나가면은 남한 사람들은 저 꼬부랑 할머니도 만나지 말라. 이제 이태리에 이제 그 뭐냐면 그 로마 관광지니까 네. 대한민국 이 저 비행기가 우리 이제 대한항공이 한 주에 두 대씩 들어옵니다. 그게 꽉 채우면 바티칸으로 가든 어느 관광지 가든 다 대한민국 깃발입니다. 가이드가 들고 그 뒤에 뭐 젊은 사람도 많지만 이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관광들 오시느라고 이렇게 허리 이런 분들이 힘들어 오는 분들이 줄줄줄 가는데 강석주 말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저 매수당한다는 겁니다. 남한 사람들한테.
이제는 얻어먹고 빌어먹는 수준에 그 사람들을 만나야 그 이제 뭐 선전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다 매수당하기 때문에 남한 대사관은 물론이고 남한 사람이랑 일체 만나지 말라. 그걸 나한테 몇 번 강조한데 그때 바로 우리 외교관들이나 해외 공관들에서 간부들이 정신 상태가 이제는 남한의 예, 전쟁으로는 전쟁도 일으키지 못하거니야. 전쟁이 이렇게 해봤대. 그 북한이 이제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이제 인정 엘리트들이 인정하고 네. 예,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번 김재원 저 지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변 사태가 어느 정도로 오냐면 동서독 그 통일은 이제 그 우리 남한의 서독이 동독을 이제 흡수하는 경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루마니아 사태 같은 게 제일 빨리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루마니아 사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차우세스쿠 대통령 독재자의 경호 호위 총국이 이 저 군 일반 군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학전돼가지고 호위 총국 인원이라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군 병력이 아예 순간에 호위 총국을 다 이제 점령하고 차우세스쿠가 비행기 타고 오는 걸 납치해가지고 인민광장에서 그대로 세워놓고 그냥 그저 사살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국변 사태로 이제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라크나 리비아식에 의한 외부 외과 수술 말하자면 스트라이크를 위한 이런 그 북한 내부 붕괴인데 이거는 좀 조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뒷전에 밀리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분들은 다 그 생각할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이제 먹으려 하지 않나 들어가 점령하고 이제 네. 중국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북한 내무가 김부자 3대 세습만 이게 끊어지면은 백두산 뿌리가 없어지면은 이 자체가 통치가 없어지면은 유일사상체가 유일적 지대체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한 당이 해산됩니다. 당을 이 김부자 이 3대 세습체제에 의한 이런 당으로 이게 이때까지 존재했는데 거기에 알맞는 수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와봤댔자 채용해놔 또 무슨 그 주변에 있는 누구 이런 그 꼭두가시를 이제 세워놓고 군이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군만이 이제 이걸 통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변 사태를. 그럼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요청을 손길을 뻗는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도 아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꼭대기 20% 이 그 하이스트 클래스는 모두가 다 3대를 지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과 같이 3대 지금 세습을 해서 이 2,500만의 하이스트 클래스는 다 3대가 이제 저 독재 체제를 이제 유지하는 기본 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북한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거한데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1992년에 김정일이가 각 권력기관, 5대 권력기관에 내린 특별 지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봐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데서 교훈이 뭐냐 사상사업 제대로 안 했고 총대로 이거를 통치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졌다. 저렇게 무너지면 당신들이 제일 먼저 이 중간계층 30% 인민 50% 80% 인민 대중이 교수대에 올라와서 목을 매달면서 처형될 거다. 이때 이제 계엄령을 내렸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바로 그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군이나 대한민국에서 접수하게 되면 바로 자기네가 처단 대상이 되는 걸 압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도 처형 대상이 되고 미국과 한국도 들어와서 저 사람들을 인민과 함께 자기를 처형할 거로 이 사람들은 저도 거기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일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게 중국일 겁니다. 중국에 대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됩니다. 중국은 누구도 처형하지 않거냐 이 친중국 말하자면 20%의 절대 다수가 친중파인 겁니다. 간부들이 군이냐 당정군이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 안 가고도 그 정권을 인정해주고 그냥 중국 베이징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친중 정권을 들어가 북한을 무력으로 들어가서 이 군이 들어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이 군부 독재 임시 이런 이 정부 상태가 군부 집단 지도 체제가 제 생각에는 5년 정도 갈 거예요. 뭐 굳이 기간을 찌부라면은 그러면 이 5년 동안 이제 이게 그 내부에서 다 이제 정리될 겁니다. 뭐 이제 내란 드러나고 서로 이제 뭐 이거 총대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머리를 돌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략을 해야 됩니다. 서독이 동독의 공략인 것처럼. 서독이 동독의 공략인 게 어떻게 했냐면 주동분자들만 사람들을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처형하고 고문한 이런 그 국가보위부라든가 당에서도 그 요직이 있는 이런 그 주동분자들을 극히 내놓고는 다 관대하게 우리가 그 체제하에서 죽지 못해서 그 집행한 집행자들은 우리가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담보를 주고 또 통일되면 너희가 무기 다 손에 놓고 해제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우도 해주고 동독에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병사는 병사, 소대장, 소대장밖에 직업도 주고 월급도 주면서 이게 다 흡수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공략하게 되면 굳이 중국이 저 북한의 영향을 오래 못 미칩니다. 그러면 한 5년 지나서부터는 자연히 대한민국의 머리를 돌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주셔야 하고 그 기간에 우리는 경제가 다 들어갑니다.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들어가서 원래 이제 그 북한을 추세우고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통일, 흡수 통일이라 고지 말 안 해도 자연적인 통일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중국이 이제 김재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경에다 군인들 그다음에 이런 뭐 수십만 갖다가 이제 배치하고 탱크 부대랑 갖다 이제 배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기 때마다 평양을 접수하려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건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 무력이 들어가서 접수 그걸 하지 않아도 친중 정권이 서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통치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탁 터지게 되면 그 주민들이 막 중국으로 막 쳐나오고 난민들이 밀려나오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이 일본이 이제 동해상으로나 이 붕괴선을 들어와서 북한을 접수하면은 미국 영향권이 중국 코밑에까지 오는 거 이걸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을 제거, 미국은 무조건 핵을 제거하겠다고 들어가거나 지금도 그 저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하는 데 가면은 동해에서 예도라서 일본에서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핵만은 다 이거 제거하겠다는 건데 이걸 중국이 제일 우려하게 자기 코밑에까지 미국 영향하에 북한을 이제 접수하는 게니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항상 북중 국경을 이제 항상 철통같이 지금 보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이파랑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방한하려다가 사망했는데 남한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방한하려 했을까요? 이것도 뭐 제가 김일성이 모래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제 개인 생각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정세를 말씀드리면은 그때 외무성에 있을 때인데 저도 아마 그때 카터가 와서 그 대동강 유람선 대동강에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유람선을 타고 쭉 가면서 이야기 나는 그 내용들 후에 권력기관들에 그걸 풀어서 그걸 그 우리한테 전달했는데 외무성 그다음 무슨 당 정 군 거의 권력기관들의 그 내용들을 쭉 우리한테 전달됐는데 핵심이 겁니다. 전쟁은 안 된다. 카터가 그러니까 김일성에도 우리도 전쟁할 생각도 없다. 그걸 동의하면서 카터가 정상회담을 제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제기하면서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정상회담이 YSI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서울에 답방 왔다면은 서울에 왔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아마 연설에서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거 북한이 이제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킨 건데 절대적인 그 지지로 표를 받고 통과시키는데 북한식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해서 역설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군 철수가
성결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죠. 강조했을 거로 보는데 지난번 시간에 어느 한 분이 댓글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보다 제가 천당과 지옥 차이라고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과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천당과 지역 차이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도발 못하고 핵개발 아무리 해야 저거는 허풍이고 종이범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베트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사례가 보듯이 죄송합니다.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이 이제 남부 베트남을 순간에 그저 아무런 총 한 방 안 쏘고 이제 먹어 치웠는데 그때 제가 통일되기 전에 저도 북 외교부 있으면서 북부 베트남하고 하노이하고 호지명 시티 양쪽에 다 가봤댔습니다. 그때 국제기구 회의차로 갔는데 그게 70년 초인가인데 하노이 비행장 가니까 딱 그 순환 비행장보다 더 한심합니다. 거기는 뭐 비행장에 먼지만 다 쌓이는데 이쪽 그 호주명 우리말하면 남한이죠. 호주명 그 공항에 가니까 완전히 남한 같은 공항인데 그리고 생활 수준이라는 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 공산 베트남이 아무런 저 뭐냐면 총 한 방 안 쏘고 밑에다 다 공작원들 이 남부 베트남에 다 공산 조직들 파견해서 그걸 지하에서 다 이게 지금 접속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력을 들고 들어가니까 남부 베트남에 있는 잘 사는 돈 있고 잘 사는 이런 또 이 시민들은 한 30%가 미리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항하려던 일반 주민들. 네, 일반 주민들하고 공부도 저항하던 하려던 그 저항 세력도 북부 베트남에 너희 다 우리가 살려주고 대우해주고 그대로 인정한다고 허위선전함에 들어가니까 다 뺏기 들어온 거예요. 일반 못 사는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 이거 다 좀 회수해서 우리 좀 나눠달라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하마 공작에서 그래서 순간에 베트남 먹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이제 그 외무성 김영남이가 외무상 할 때인데 특별 지시를 줍니다. 남한 통일을 그때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식으로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외무성에 베트남 국이 생기고 대남사업부 통정부에 다 베트남 연구 기관들 다 내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적화통일하겠다고 베트남식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막 날뛰던데 제가 제이파랑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하면서 이전에 그 댓글 올리신 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명백히 말씀드릴 거는 막강한 우리가 엄청난 우리 그 경제력을 가진다 해도 우리가 억제력을 군사적 억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해야 됩니다. 평화는 우리가 구걸해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얻어먹는 주제에 그런 주제에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대낮 백주에 폭발해버리고 바다에서 살려달라는 우리 저 공무원을 불을 태워 죽이고 이 호전적인 적화통일 이 야망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댓글에서 다신 분들이 말씀이 100%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우리 통일은 평화는 구걸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확고한 원칙과 막강한 우리 저 억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핵은 핵으로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못 있지만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핵 우산 또 일본의 한미일 군사 동맹 하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제도를 여기까지 지금 국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미국의 핵우산,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더 강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억제해야 됩니다. 미국의 핵, 이건 미국이 우리한테 동맹으로서 담보한 겁니다. 그 대신 우리를 핵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보호한다 해서 그거는 군사동맹으로서 우리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이런 한미동맹의 힘으로서 북한의 핵 억제를 엄청나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저 허풍에 놀아날 것도 없는데 역시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면서 평화 통일을 우리가 이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분들하고 꼭 같은 심정이라 댓글 올리신 분들하고 같은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저 뭐냐면 제이파랑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에 대한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예, 예. 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섭님께서 말씀을 듣자면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생산성, 경제력이 높은 70년대 중반에 유일사상 체제가 확립되었는데 경제가 완전히 몰락한 지금, 인민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한 지금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일사상 체계의 붕괴는 김정은 정권 몰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데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셨고요. 예. 네, 또 박원규님. 김동수 박사님, 배나TV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 대한 귀한 정보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의 사정이 가장 어려워 정권도 흔들리고 있지만 북녘 동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언제 북한 체제가 무너질까요? 또 스틱김님께서 북한 주민의 고통으로 연명하는 북한 정권을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 세 분 질문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세 분들이 정확히 이제 그 아주 그 현실적인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저로서는 답변하기 방대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딱 집어서 언제 저게 붕괴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실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의 국변 사태 체제 붕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우리가 쇳대가 강철이 있으면은 뚝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에 강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언제 저게 부러질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내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1년 내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5년, 10년 더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찍어서 언제 붕괴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 댓글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같이 경제성 발전도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을 벌리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메일로도 보내주신 분들이. 그리고 누가 이걸 뭐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갖다 주겠는가.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북한 군인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북한을 개혁개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3대 세습 체제를 붕괴시키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특히 일부 꼭대기에 있는 간부들을 재놓고는 저 체제가 무너지면 그냥 처형된다는 하는 이 간부들 내놓고는 절대 다수 인민들이 저 3대 체제는 빨리 붕괴되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북한 권력층들이 꼭대기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권력층들이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해서 최고의 꼭대기 있는 간부들이 발편잡을 못 잡니다. 지금 해방 이후부터 지금 70년까지 3대를 걸쳐오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 예? 위대한 조선 인민, 사기와 협작을 치면서 인민들을 추세우고 피와 땀을 빨아먹으면서 인민들을 위대한 인민이라고 허위 사기로서 지금까지 저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 굶겨 죽이면서도.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말까지 돌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결심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당이 결심하면 300만도 굶어 죽일 수 있다? 어느 때든. 이런 구호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전체 절대 다수가 하루빨리 저 체제가 붕괴되고 지금 아까도 제가 피득 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8차 당대 하는 것도 보십시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70년 전에 김일성이 하던 50년, 60년, 70년대 김일성이 하던 총비서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개혁개방하자고 하는 이 세기에 60, 70년대 김일성이 총비서하던 그 당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지금 19세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북한 인민이 누가 믿습니까? 그걸 다 경험하고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다 붕괴됐는데 그걸 지금 다시 돌아가면서 정상국가인 마냥. 근데 이거는 이제는
북한 절대 다수 인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수단으로 더는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저 8차 당대 창간 일부 권력자들, 그 창간은 다 간부들이고 권력자들인데 거기 지금 그 이 무력시 하면서 그 바닥에 김일성 광장 바닥에 그 맨 땅에 언 땅에서 치맛바람에 이 20도 마이너스 20도 거기서 밤 12시에 부들부들 떨면서 5시간 10시간을 거기 서 있으면서 김정은이 만세를 불러야 하는데 그 선 사람들이 이 심장은 어떤 줄 압니까? 속으로. 저놈이 언제 죽겠나 저거. 그 앞에서 아무리 우리 위대한 인민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충성당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대한 이런 그 고마운 인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의 행운입니다. 이런 녹두리를 아무리 해도 북한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들 세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이 노예제도, 봉건,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 제도도 아닙니다. 이게 봉건 군부 독재 체제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다시 신분 세탁도 못하고 영원히 노예로 사는 이 제도가 언제면 뒤집어지겠냐 하는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거를 북한 권력층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고난의 형을 겪으면서 북한의 권력층에 승량이하고 여우만 남았다고 지금 하겠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다 이제 어리부리한 건 다 죽이고 죽어나고 승량이하고 여우놈들만 남아가지고 아첨대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저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저들도 지금 발편잠을 못 자고 언제 어디서 뭐 터질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게 꼭 언제 이게 북한 체제가 무너지냐 붕괴되냐 이걸 제가 시간 타임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미 붕괴되고 있다. 있다. 이미 붕괴되고 있고 아무리 지금 인민경제에서도 제한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고 특히 간부들을 많이 처형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처형 그 장성택 네. 처형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숙청과 처형 그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걸 모두 다 간부들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깁니다.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와서는 인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는데 이 간부들이 직무태만해서 보아방탕하고 직무태만하고 이래가지고 너희들 다 당신들 굶어 죽게 됐다. 하루 지금 뭐 이제 공개청사하고 처형하고 하는 이걸로 지금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답변 질문에는 답변을 간단히 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제 붕괴는 지금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국변사태가 처질 수 있고 루마니아식으로 될 수 있고 이라크 이란식으로 저 리비아식으로 될 수 있고 또 동서독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국변사태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셔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통일 평화 통일에도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내북 정책 안을 가지고 네. 예, 원칙적으로 이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통일 이후에 대한 질문들도 참 많았습니다. 네. 금강초롱님께서 만일 통일이 된다면 네. 만고의 독재자 김일성 부자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라고. 이게 지금 북한 탈북자 수석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서집니다. 이거. 뭐 농담으로도 이야기하고 예. 뭐 북한에게서도 화두로 자주 올라오는 맞습니다. 예, 이게 금강 초롱님 이 질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논의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북한의 국변 사태가 오고 하면 북한 내부에서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요. 예. 이 뭐냐면은 이거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다 당할 대로 당한 인민들이 이 독재자를 처형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서 싣고 처형하듯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이거 군사 재판에 장성택이 처형하듯이 군사 재판식으로 처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이라크의 후세인 같이 이 독재자들을 저 옛날 유고슬라비아 그 독재자들 같이 이 국제재판소에 끌어다 놓고 국제재판을 하고 처형하는 이런 형식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북한 인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아, 박사님께 뭐 북한, 그 권한이 생긴다면. 아, 이거 북한 인민들이 결심해 달랬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네. 이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 들어와서 이거 인수하기 전에 벌써 북한 내부에서 국빈 사태가 일어났다면 군이 체포하든지 사살하든지 아니면은 인민 재판에 넘기든지 그런 방식이 가겠는데 제가 깊이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그 처형은 이게 뭐 천배배의 복수로 이제 처형되지 않겠네요. 아, 처형으로 단정 지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건. 네. 네. 살려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살리기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런 데 대해서 다들 뭐 가끔 이야기하는데 네. 네. 이거는 처벌 중에서도 제일 엄한 처형이 되지 않겠냐, 처벌이 되지 않겠냐. 북에서 가장 엄한 처벌이 그 이제 쏴 죽이는 거. 장성택이 죽인 게 제일 처참하게 죽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면 장성택이 죽인 것이 뭐 직접 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탈북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불태워까지 죽였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 국정원에서도 공식 발표한 자료 있습니다. 어떻게 처형되냐니까 사신고사총으로 쏴서 사신고사총이면 거의 뭐 이 분당 뭐 중기관총보다 더 큰 건데 그걸 뭐 이게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나죠. 근데 그걸 다 빗자루로 긁어 모아가지고 하염방사기를 다 이게 없애버렸다 네. 하는데 장성택이 못지않게 처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통일 이후에 대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인숙님께서 네. 김 박사님, 저는 북한과 통일을 했을 경우에 경제 개발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한국은 이미 가난에서 일어선 노하우가 있고 다 매뉴얼이 있어서 북한이 중공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경제는 바로 따라올 수 있지만 의식 수준은 결국 시간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경제라는 하드웨어는 금방 따라올 수 있지만 의식 수준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예. 걸린다는 게 제 생각인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소프트웨어를 빨리 따라붙게 할 묘수가 있는지요? 아, 예.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인숙 시청자분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가끔씩 우리 그 연구 집단들에서 이런 세미나들에서 이게 에이전다로 이거 올라오는데 의제로 올라오는데 아 저는 이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방 따라옵니다 북한 인민들이 우리 제가 한 5년 전인가 어디 이 영국에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세계 민족들이 IQ를 이제 체킹해서 이제 리스트를 등수를 매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IQ가 세계 1위라고 이제 발표된 적이 있어서요. 네. 어느 리서치 이게 국제적인 리서치는 아닌데 영국에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북한 주민들이 두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꼭 같습니다. 지금 저 독재 체제 하에서 저게 지금 아무런 이런 그 이걸 발휘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 저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영업을 하고 이제 복구 건설을 하게 되면은 금방 따라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인숙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걸리는 게 왜냐하면 저 독재 체제에서 살다나니까 평양시를 내놓고는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이게 외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실정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 이게 북한 사람들이요. 10%도 안 될 겁니다. 해외에 한번 출장 갔다 온 사람이. 90%는 외국이라는 걸 그 중국에도 못 넘어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니까 특히 지방들에서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이제 독재체제에서 탁 묶여 사는데 북한 안에서도 평양에 올라도 자유대로 못 가고 통제받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개몽시키려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자연히 우리가 경제개발을 북한에 들어가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번에 우리가 북한을 흡수 못하더라도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도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볼 겁니다. 우러러보고 남한이 빨리 들어와 달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1단계로서
많은 이런 중장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서 들어가서 우리 중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우리 인재들이 기술 인재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4차 산업이라든가 북한을 저거 다 밑에서부터 시작을 기초를 다시 다 닦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북한에 네. 저거 주차할 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들 다 보면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 시스템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지금 새로 놔야 됩니다. 다 이제 파철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시스템이 이게 도로도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차라리 이제 그 4차 산업을 저기다가 싹 갈아엎고 4차 산업을 하게 되면은 이 구대한민국과 신대한민국이 생길 거예요. 우리 각 나라 어디 관광 가면 로마도 구로마 있고 신로마 있고 델리도 가면 델리 있고 뉴델리 있듯이 구대한민국 신대한민국 만들어가지고 저기는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우린 중장비 들어가고 대기업이 들어가고 중소기업이 들어가고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 노동자 다 채용해가지고 북한의 지하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하는데 한 10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리면서 동시에 북한 남한의 문화, 남한의 이런 그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특히 문화.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K-팝이라든가 이 대한민국 지금 한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면요, 북한 사람들이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방 따라옵니다. 또 북한 사람들이 우리 그 전쟁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피난민들 보게 되면 생활력이 또 억수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노하우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런 대한민국이 자산,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금방 경제도 경제권이야 북한 주민들 사상 의식도 금방 이제 변화되고 깨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경영의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네. 네. 인숙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특히나 뭐 북한의 이제 엘리트층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뭐 조금 더 정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예. 사실 북에 정말 그 지방에서 예. 제대로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거나 예. 또는 뭐 구호소 이런 데서 정말 그 꽃제비들이라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 어떤 교육보다는 정말 그 도둑질과 생존에만 이렇게 그 집중해서 살아남았던 그 아이들 또 그런 북한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윤리의식 사상 또 이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한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요 탈북자들 오는 분들 그걸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저 노래 민요 뭡니까 이쪽 지금 드라마는 저보다 더 잘하고. 드라마는 더 잘하고. 그 몰래 보는데도.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즘에 지금 그 할 노래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대한민국 노래들을, 가사들을 그 몰래 숨어서 보면서 하면서도 완전히 뭐 통달하대. 여기 오면은 우리가 다 놀랄,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이 사람들이 문화, 북한 사람들도 외부로부터의 이런 그 문화, 라든가 이런 그 이저 이인숙님이 걱정하신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우리 북한 주민들을 교육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침투시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 우월성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그건 동의하고. 그렇지만 예술 문화를 통해서 교육시키면 된 그렇고 또 나만의 많은 이런 그 우리 그 우수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첫째 1강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숙 시청자분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변 사태에 대비하면서 북한에 구태타나 또 국변 사태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통일을 이제 이끌 평화 통일을 이제 가져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많이 우리가 이제는 북한에 다 열어놔도 됩니다. 다 열어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데려다 보여주고 또 우리 사람들 다 가서 보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다 문을 열고
북한 주민들한테 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길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소프트웨어를 빨리 우리가 개조하고 또 반남한 감정을 희소시키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들고 들어가서 원칙 입각해서 실제로 근무 중인 사람들과 남한 우리 남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악선전으로 왜곡된 선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무능한 이 국민들 이민들한테도 우리가 빨리 북한 정권과 분리해서 보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피부로 만나서 부딪히면서 그들한테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인숙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인식과 북한 의식 수준과 소프트웨어를 빨리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지름길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 의식 수준에 예.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종원님께서요. 예. 김경희는 예. 정말 죽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김종원 이사님이 그 화면을 못 봤네요. 한 2-3년 전에 1년, 2년 전인가 이제 김경희가 이제 김정은이랑 공연에 나와서 그 주석단에 앉아서 그 공연 관람하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김경희가 죽었다. 무슨 뭐 식물인간이다. 이런 뭐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 그 여론들이 많이 돌았어요. 우리 저 연구기관들에서 쭉 연구해 보면 김경희가 마지막에는 무슨 마약까지 뭐 먹고 뭐 이랬다 하는데 그 대체 이 김씨 가문들이 또 최친구들이 병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에도 갖고 오고 네. 그 다음에 스위스 좀 가고 거기서 치료받고 옵니다. 그 김경희가 제일 많이 가서 치료받은 데가 프랑스 요양 가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정보기관들에서 제가 정보기관 사람 통해서 들은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 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김경희가 그 엑스레이 촬영하고 간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뭐 속이 거의 다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때 죽었다 식물인간 돼서 뭐 죽었다 이런 소문 많이 돌았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장성택이 죽은 이후에도 그 공연하는 데 나서 보는데 보니까 뭐 몸 상태는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죽진 않고 살아 있는 것 같고 살아 있어 봤자 저 독재 체제에서 이제는 완전히 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저기서 이제 뭐 겨우 좀 목숨만 유지해가고 병으로 시들을 때 다 시들었고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냐 하는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는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정말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이 댓글 창을 통해서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 모아서 김동수 박사님께 또 질문하고 답변드리는 예.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마무리로 정말 이 금강초롱님과 이인숙님처럼 예. 통일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합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마무리를 예. 하면서 예.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예,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그리고 질문도 의미심장한 이런 그 깊이 내용이 깊은 이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 댓글을 저도 다 봅니다. 저한테 이제 고무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 해주신 데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해가고 Q&A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에 기여하고 이제 그 하겠는가 하는 그런 방도들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전쟁이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보루를 한번 이 보루를 우리가 지키면서 통일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 방도는 여러 가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하고 또 견해를 같이 하신 그것대로
하루빨리 북한을 우리 통일해서 그 북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빨리 우리가 저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우리가 갈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갈라서 중요하고 북한 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됐듯이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 영토인 것만큼 우리가 북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 탈북자들 지금 이역만리에서 얼어 죽어가고 매맞아 죽어가는 우리 탈북자들 하루빨리 우리 구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이제 늘어가겠지만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배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배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